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실시되었던 2023 대입수능 시험 영어 기출문제 18번부터 45번까지 그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자분께 제 이름은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류 관찰자였습니다. 저는 항상 저의 뜰에서 새들을 관찰하여 모습과 소리로 그것들을 식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제 저는 우연히 귀아이의 클럽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조류 관찰을 하러 매년 여행하는 열정적인 조류 관찰자들의 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어 놀랐고 신이 났습니다. 저는 귀아이의 클럽에 가입하기를 몹시 원하지만 귀아이의 웹사이트가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 외에 다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귀아이의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글 18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목적 파악입니다. 우연히 조류 관찰 클럽에 대한 기사를 읽은 후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쓴 글이므로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조류 관찰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려고입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제이미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이미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달리기 경주의 마지막 스텝에 쏟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녀는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을 깨는데 또 실패했다. 제이미는 기어코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몇 달 동안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그것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그녀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린 그녀의 팀 동료인 켄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이미, 비록 오늘 내가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지 않았지만 너의 경기력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어. 너의 달리기 기량이 아주 많이 발전했어. 다음 경주에서 너는 분명히 너의 개인 최고 기록을 깰 거야. 그의 말을 들은 후 그녀는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느꼈다. 이제 자신의 목표를 계속 밀고 나갈 의욕을 갖게 된 제이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말이 맞아. 다음 경주에서 나는 틀림없이 최고 기록을 깰 거야. 이 글 19번의 출제 의도는 심경 변화 파악입니다. 제이미는 달리기 경주에서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을 깨는데 실패했지만 켄이 격려해주는 말을 들은 후 다음 경주에서는 최고 기록을 깰 것이라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이미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좌절 안에서 용기를 얻은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먼 곳으로 이어지는 많은 다른 길들이 있는 분기점을 만난다. 각각의 선택은 어떤 길이 여러분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의 직관을 믿는 것은 흔히 우리가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결국 끝난다. 불확실성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분석하고 지름길을 찾는 강력한 방법으로 입증되었다. 확률에 대한 수학적 이론은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미래가 안고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다음 그것들이 성공이나 실패로 이어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전략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훨씬 더 좋은 지도를 여러분에게 제공한다. 이 글 20번의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 파악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게 되는데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강력한 방법으로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성공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발달한 상태가 된 개인 일기는 근대적 주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심물이 되었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이해의 이성과 비판의 적용이 있었고 이는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일기는 그것을 통해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체가 구성될 수 있는 중심 매체였다.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행방, 감정, 생각에 대해 매일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다시 읽음으로써 이질적인 항목, 사건 및 우연이 자신에 관한 통찰력과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주체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말로 만들어지고 또한 탐구되는 것으로서의 자아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였다. 일기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쓰곤 했는데 하베마스의 명확한 표현을 빌리면 자신을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만들곤 했다. 자아를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만들면서 자아는 또한 자기 점검과 자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글 21번의 출제 의도는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일기는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중심 매체로서 자신의 행방, 감정, 생각에 대해 매일 쓸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일기를 통해 자아는 자기 점검과 자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밑줄친 부분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글을 자신을 되돌아보는 수단으로 사용하곤 Use writing as a means of reflecting on oneself입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배달 운송 수단은 도시 배치의 밀집 상태에 더 잘 맞도록 개조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자주 밴과 같은 더 작은 운송 수단을 포함하는데 자전거도 포함된다. 후자 자전거는 특히 밀도가 높고 혼잡한 지역에서 선호되는 최종 단계 운송 수단이 될 잠재력이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자전거 사용이 많은 지역에서 배달 자전거가 또한 개인 짐, 예를 들어 식료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된다. 매입과 유지 비용이 낮아서 짐 자전거는 선진국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비카크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똑같이 많은 잠재력을 전달한다. 전기보조 배달용 세발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소포나 음식 배달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유럽 전역에서 점차 도입되고 있다. 자전거를 화물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심이나 상업지구처럼 도시의 특정 지역에 자동차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장과 결합될 때 특히 장려된다. 이 글 22번의 출제 의도는 요지 파악입니다. 밀도가 높고 혼잡한 도심에서 자전거가 배달 운송 수단으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자전거를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점차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도시에서 자전거는 효율적인 배송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이 글 2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개의 중요한 이점은 더 공세적인 형태의 규제와는 반대로 자유시장의 착용에 대한 유연성과 존중이다. 규제하는 명령은 무딘 칼인데 그것들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건은 덜 작동하거나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반대로 정보 제공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의 안전 특성을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면
잠재적인 자동차 구매자는 가격과 스타일 같은 다른 속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맞바꿀 수 있다. 식당 손님들에게 식사에 들어있는 칼로리를 알려주면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칼로리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있게 된다. 공개는 개인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품질을 방해하지 않으며 심지어 촉진할 것이다. 이 글 23번의 출제 의도는 주제 추론입니다. 정보 공개는 규제와는 반대로 자유시장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이점 Benefits of publicizing information to ensure free choices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뇌 시각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다. 여러분의 손 근육이 어떤 물체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세포들은 그 물체의 크기와 위치를 알아야 하지만 색깔에 대해 알 필요는 없다. 그것들, 그 세포들은 모양에 대해 약간 알아야 하지만 매우 자세히는 아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도록 돕는 세포는 모양의 세부 사항에 극도로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위치에는 신경을 덜 쓸 수 있다. 어떤 물체를 보는 사람은 누구든 모양, 색깔, 위치, 움직임 등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러분 뇌의 한 부분은 그것의 모양을 보고 다른 한 부분은 색깔을 보며 또 다른 부분은 위치를 감지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움직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국부적 뇌 손상 후 물체의 특정한 측면은 볼 수 있으면서 다른 측면은 볼 수 없는 것이 가능하다. 수세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누군가가 색깔이 무엇인지 못 보면서 그 물체를 볼 수 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물체가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보거나 또는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지 보지 못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면 놀라워할 수 있다. 이 글 24번의 출제 의도는 제목 추론입니다. 뇌의 시각 재개는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특정 뇌세포가 인지하는 물체의 측면을 다른 뇌세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분리되고 독립적인 뇌세포의 시각적 인식 Separate and Independent Brain Cells Visual Perceptions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20년 조사를 기반으로 연령대별로 미국인이 선호하는 거주지 유형의 비율을 보여준다. 각기 세 연령대에서 읍내 시골 지역이 가장 선호되는 거주지 유형이었다. 18세에서 34세 그룹에서는 대도시 소도시를 선호하는 비율이 대도시 소도시 근교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35세에서 54세 연령층에서는 대도시 소도시 근교를 선호하는 비율이 대도시 소도시를 선호하는 비율을 앞질렀다.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세 가지 선호하는 거주지 유형 중에서 대도시 소도시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세 가지 선호하는 거주지 유형의 각각의 비율은 세 연령대에 걸쳐 20%보다 더 높았다. 이 글 25번의 출제 의도는 표 내용일치 파악입니다.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대도시 소도시 근교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22%로 가장 낮았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니콜라스 루만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사회학자 니콜라스 루만은 1927년 독일 루네버그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는 University of Freiburg에서 1949년까지 법학을 공부했다.
경력 초기에 그는 스테이러블 로워 섹서니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교육 개혁을 담당했다. 1960년에서 1961년 기간에 루마는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사회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가장 유명한 사회체계 이론가 중 한 명이었던 탈코트 퍼슨즈의 영향을 받았다. 나중에 루마는 자기 자신의 사회체계 이론을 개발했다. 1968년에 그는 University of Bielefeld에서 사회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대중매체와 법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했다. 비록 그의 책들이 번역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다른 언어들로 널리 번역되었다. 이 글 26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루만의 책들이 번역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그의 책은 번역하기가 쉽다고 알려져 있다입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리노베이션 노티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공사 통지. 내추럴 제이드 리조트는 투숙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 일정에 따라 리조트의 몇몇 구역을 보수 공사하려고 합니다. 보수 공사 기간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보수 공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폐쇄된 구역,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 추가 정보. 모든 야외 여가 활동은 평소와 같이 가능할 것입니다. 투숙객들은 식당의 모든 식사에 대해 15%의 할인을 받을 것입니다. 투숙객들은 테니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음과 다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 27번의 출제 의도는 안내문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보수공사는 해당 기간 중 매일 진행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보수공사는 주말에만 진행될 것이다 입니다.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022 발레스타운 리사이클즈 포스터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2 발레스타운 재활용 포스터 대회. 올해의 발레스타운 재활용 포스터 대회에 참가하여 여러분의 예술적 재능을 뽐내세요. 참가 기준 발레스타운의 고등학생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래를 위한 재활용이라는 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품작 형식 파일 형식 PDF만 가능. 최대 파일 크기 40MB. 심사 기준 주제 활용, 창의성, 예술적 기술. 세부사항 출품작은 1인당 한 장의 포스터로 제한됩니다. 출품작은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 수상자는 12월 28일에 웹사이트에 발표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vtco.org를 방문하십시오. 이 글 28번의 출제 의도는 안내문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심사 기준은 주제 활용, 창의성, 예술적 기술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입니다. 즉 심사 기준에 창의성이 포함된다입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춰진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행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조종할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변화의 때를 나타낸다. 유행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인에게 힘과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왜 패션이 그렇게 매력적인지에 대해 나의 정보 제공자들이 한 가장 흔한 설명은 그것이 일종의 연극적인 의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옷은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이고 패션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패션 자체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들을 현재에 위치시킨다.
표현 형태로서 패션은 다수의 모호함을 담고 있어 개인이 특정한 옷과 연관된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게 한다. 패션은 자기 표현의 가장 단순하고 값싼 방법 중 하나로 옷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부, 지적 능력, 휴식 또는 환경 의식에 대한 개념을 비록 이것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 해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패션은 또한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며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글 29번의 출제 의도는 문법성 판단입니다. 2번의 주어인 people이 자신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므로 them은 제기 대명사인 themselves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곳 어디서든 우리는 전능하신 사이버 공간에 대해 듣는다. 과대 광고는 우리가 지루한 삶을 떠나 고글과 바디수트를 착용하고 어떤 금속성의 3차원의 멀티미디어로 만들어진 다른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한다. 위대한 혁신인 모터와 함께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외딴 모터 공간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 반대로 우리는 모터를 자동차, 냉장고, 드리프레스, 연필깎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 삶에 가져왔다. 이 흡수는 매우 안전해서 우리는 그것들의 모터성이 아니라 그것들의 사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름으로 이 모든 도구를 지칭한다. 이러한 혁신품들은 정확히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주요한 사회경제적 운동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보기술과 그 장치들이 인간 중심의 컴퓨터 사용하에 일어날 일이다. 컴퓨터가 우리를 마법같은 신세계로 데려다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더 오래 믿게 될수록 컴퓨터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융합이 더 오래 유지될, 지연될 것인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혁명이라고 불리기를 열망하는 모든 주요 운동의 특징이다. 이 글 30번의 출제 의도는 어휘의 적절성 파악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기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우리를 마법 같은 신세계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더 오래 믿게 되면 컴퓨터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융합이 더 오래 지연될 것입니다. 따라서 5번의 메인테인을 딜레이와 같은 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 지위에 관해서 특히 인쇄 매체에서 매우 역설적인 것이 있다. 기자들이 설명하고 논평하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이행할 때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 경기에 관한 기자들의 설명을 열심히 찾아보는 반면 여러 형식으로 스포츠를 취재하는 그들의 더 폭넓은 저널리스트의 역할에서 스포츠 저널리스트는 동시대의 모든 작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들 가운데 있다. 유명인급 스포츠 저널리스트 중 엘리트 계층의 생각은 주요 신문사들이 많이 원하고 그들의 돈을 많이 버는 계약은 저널리즘의 다른 부분에 있는 동료들의 선망 대상이 된다. 그러나 스포츠 저널리스트는 스포츠는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묵살하는 말로 여전히 쉽게 건네지는 뉴스 매체 장난감 부서라는 이제는 상투적인 문구에 지위에 이르는 옛말과 더불어 그들의 독자 수나 급여 액수의 크기에 상응하는 그들 전문성에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여기기를 꺼리는 것은 스포츠 신문 작가들이 많이 읽히면서도 거의 존경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 글 31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독자들이 그들의 글을 많이 찾아 읽고 신문사들도 많이 원하며 돈도 많이 벌지만 스포츠 매체에서는 장난감 부서 취급을 받아 전문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존경받지 admired입니다.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 주위에 머무르며 그들로부터 배우기를 원해왔다. 도시는 오랫동안 사회적 가능성의 발전기, 즉 예술, 음악, 패션의 주물 공장이었다. 소고 또는 여러분이 선호한다면 어휘의 혁신은 항상 도시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모든 별의별 사람이 그렇게도 빈번히 서로에게 접촉한 결과물이다. 그것은 전염성 질병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외부로 퍼져나가는데 그 전염성 질병 자체도 보통 도시에서 이륙한다. 저명한 언어학자 레오나드 블룸필드가 주장하듯 한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그가 전에 들었던 것을 합성한 결과물이라면 언어 역시는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가장 많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도시는 그곳이 다른 사람들과의 가장 많은 접촉을 제공하기 때문에 취향 변화를 이끄는데 그들은 놀랄 것도 없이 흔히 도시가 끌어들이는 듯 보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전방위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까지 미치는 미디어는 언어를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린다. 이글 32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소고, 즉 어휘의 혁신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빈번히 접하게 되는, 즉 가장 많은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할 기회를 얻는 곳인 도시에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테이스트 체인지스는 문맥상 소고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이유에 해당하는 2번 다른 사람들과의 가장 많은 접촉을 제공하기. Offer the greatest exposure to other people입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댄스 플로어라고 불리는 꿀벌 군집의 입구는 군집의 상태와 벌집 밖의 환경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다. 댄스 플로어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엽적인 정보에 반응하여 그것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개체들이 어떻게 군집이 그것의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많은 예증이 되는 예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물을 가져온 꿀벌들은 자신들의 벌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물을 벌집 안으로 넘겨주기 위해 물을 받을 벌을 찾는다. 만약 이 물을 받을 벌을 찾는 시간이 짧으면 그 돌아오는 벌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다른 벌들을 모집하기 위해 팔자춤을 출 가능성이 더 크다. 반대로 이 찾는 시간이 길면 그 벌은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물을 받는 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든 다른 벌들과 애벌레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든 물이 필요할 때만 물을 받을 것이므로 이러한 물을 넘겨주는 시간은 군집의 전반적인 물 수요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든 혹은 줄어드든 간에 물을 넘겨주는 시간에 대한 개별적인 물 조달자의 반응은 군집의 수요에 맞춰서 물 수집량을 조절한다. 이글 33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추론입니다. 댄스 플로어에서 물을 넘겨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면 물을 조달하는 벌들의 행동이 그에 반응하여 달라지는 예에 대해 빈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벌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정보를 교환하여 그것에 맞게 행동을 바꿈으로써 결국 군집 전체의 노동력을 조절하게 되는 예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군집이 군집의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지 Allow the colony to regulate its workforce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것이 허구이며 또한 이상하게도 자기 지시적인 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 어머니 미래의 일부였고
여러분 자녀의 과거는 여러분 현재의 일부일 것이라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전혀 없으며 그것은 흔히 충분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경우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심하게 사실을 오도해왔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 범위를 시야로부터 숨겨왔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좁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깊이 뒤얽혀 있는 과거와 미래의 발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길을 닦는다. 기후의 경우 우리가 사실을 직면하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을 나눔으로써 현실이 시야로부터 흐릿해지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책임에 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이 글 34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 완성입니다. 시간에 대한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것은 허구이며 자기 지시적인 틀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의식을 구조화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나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을 오도하고 우리의 책임이 보이지 않게 가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It is not that 다음에는 이와 반대된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우리가 사실을 직면하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는 We face the fact but then deny our responsibility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가수, 정치가 그리고 무수한 다른 사람은 사용된 단어의 단순한 해독을 넘어서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사람 목소리의 힘을 인정한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제하고 그것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경력 초기의 교사로서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여러분이 더 자신 있게 수업할수록 긍정적인 학급의 반응이 나올 확률은 더 높다. 목소리를 크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 일할 때 매우 유용할 경우가 있으며 여러분이 시끄러운 교실, 구내 식당이나 운동장을 목소리로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갖춰야 할 훌륭한 기술이다. 학교 내에 심각한 소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가장 큰 목소리는 놀랍도록 드물게 쓰고 소리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항상 조언하고자 한다. 조용하고도 권위가 있으며 침착한 어조는 약간 당황한 고함보다 그렇게나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진다. 이 글 35번의 출제 의도는 무관한 문장찾기입니다. 목소리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있게 지시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훌륭한 기술이지만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조용하고 권위가 있으며 침착한 어조를 사용하라는 조언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 심각한 소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력을 다루는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물벼룩이라는 매혹적인 종은 진화생물학자들이 적응적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2번 단락입니다. 만일 새끼 물벼룩이 물벼룩을 잡아먹고 사는 생물의 화학적인 고유한 특징을 포함하는 물에서 성체로 발달하고 있으면 그것은 자신을 포식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머리투구와 과시돌기를 발달시킨다. 만일 자신을 둘러싼 물이 포식자의 화학적인 특징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물벼룩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발달시키지 않는다. A번 단락입니다. 그것은 영리한 묘책인데 에너지 면에서 과시돌기와 머리투구를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살아남고 생식하는 유기체의 능력을 위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물벼룩은 오직 필요할 때만 가시돌기와 머리투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한다. C번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소성은 아마 적응일 텐데
즉 그것은 생식의 적합성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생물종에 존재하게 된 특징이다. 많은 종에 걸쳐 적응적 가소성에 많은 사례가 있다. 가소성은 환경에 충분한 차이가 있을 때 적합성에 도움이 된다. 이 글 36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주어진 글에서 물벼룩의 적응적 가소성을 소개한 다음 B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포식자의 화학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물에서 서식하는 물벼룩만 머리투구와 가시돌기를 발달시킨다고 언급하고 그 다음에 A에서 뎃은 B의 내용을 받아 그것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영리한 묘책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에서 이러한 가소성이 다른 종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기반 가격 책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는 변호사가 사용하는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고 불리는 관행이다. C번 단락입니다. 승소시 보수 약정은 개인 상해 및 특정 소비자 소송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는 주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변호사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수수료나 지불금을 받지 않는데 그때 그들은 의뢰인이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A번 단락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만 보수가 지불된다. 의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소송의 의뢰인 대부분이 법률사무소에 익숙하지 않고 아마도 겁을 먹을 수 있다는 부분적인 이유로 그 가격 책정은 타당하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높은 수수료이다. B번 단락입니다. 승소 시 보수 약정을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받는다. 승소 시 보수 약정의 이런 경우와 여타 경우에서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서비스 전에 결정하기 어렵고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위험과 보상을 그들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가격을 전달한다. 이 글 37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승소 시 보수 약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C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바로 이어지고 A의 첫 문장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만 보수가 지불된다는 C에서 언급된 승소시 보수 약정의 수수료 지급 방식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A가 C 다음에 이어져야 하며 의뢰인의 관점에서 승소시 보수 약정이 타당하다는 A에 이어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승소시 보수 약정을 설명하는 B가 마지막에 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AB입니다. 따라서 이 글 3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헌은 그것이 속한 시대의 문화적 관심사가 요구하는 형태를 취한다. 일단 공헌이 마련되면 그것은 비활성화된 단계가 아닌데 그것의 목적과 의미는 계획자와 공헌 이용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나 공헌을 조성하는 순간들은 특히 의미가 있는데 자연과 그것이 도시사회와 갖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실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헌을 더 넓은 범주의 공공공간과 구별하는 것은 공헌이 구현하려는 자연의 표현이다. 공공공간에는 공원, 콘크리트 광장, 보도, 심지어 실내 아트리움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공헌에는 그들의 중심적인 특색으로 나무, 풀,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있다. 도시공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흔히 거리, 자동차, 그리고 건물과의 뚜렷한 분리를 상상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공원 설계자들은 공원 경계에 키 큰 나무를 심고 돌담을 쌓고 다른 칸막이 수단을 세워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 생각의 배후에는 미적인 암시가 있는 공원 공간을 설계하려는 조경가의 욕망뿐만 아니라 도시와 자연을 대조적인 공간과 반대 세력으로 상상하는 훨씬 더 오래된 서구 사상의 역사가 있다. 이 글 38번의 출제 의도는 문장의 위치 파악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search of feeling이
5번 앞문장에 언급된 공원과 도시의 사물이 분리되는 느낌을 의미하고 공원 설계사들이 전통적으로 공원 경계에 나무를 심고 돌담 및 다른 칸막이 수단을 세웠다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5번 앞문장에서 사람들이 도시공원에서 갖게 되는 느낌의 이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협상가들은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큰 문제를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문제는 나누기 쉽다. 예를 들어 보상 요구는 시간당 센트 증가로 나누거나 임대료는 평방피트당 달러로 시세를 매길 수 있다. 원칙이나 관례의 쟁점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할 때 당사자들은 그 쟁점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시간 지평, 원칙이 효력을 발휘하거나 지속되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합의 조건이 향후 몇 개월까지 이행될 필요가 없을 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는 직원의 직계 가족의 질병에 대해 직원에게 3시간 이내, 한 달에 한 번 이내의 기간 동안 회사를 비울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 비상 휴가 계획을 고안할 수 있다. 이글 39번의 출제 의도는 문장의 위치 파악입니다. 합의 조건의 이행 기간이 앞으로 몇 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4번 앞에서 언급된 쟁점을 세분화하기 위해 원칙의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인 시간 지평을 사용하는 것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인정신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쇠퇴한 삶의 방식을 나타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장인정신은 지속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충동, 즉 일 자체를 위해 그것을 잘하고 싶은 욕망을 말한다. 장인정신은 숙련된 육체 노동보다 훨씬 더 넓은 구획을 가르는데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 예술가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정신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숙련된 기술로서 실행될 때 양육은 향상된다. 이 모든 영역에서 장인정신은 객관적인 기준, 즉 그 자체의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흔히 장인의 수련과 전념을 방해하는데 즉 학교는 일을 잘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고 직장은 품질에 대한 열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장인정신이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개인에게 보상을 줄 수 있지만 이 보상은 간단하지 않다. 장인은 흔히 뛰어남에 대한 상충되는 객관적 기준에 직면하며 어떤 일 그 자체를 위해 그것을 잘하려는 욕망은 경쟁적 압력에 의해 좌절에 의해 또는 집착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존속되어 온 인간의 욕망인 장인정신은 흔히 그 완전한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들과 마주친다. 이글 40번의 출제 의도는 요약문 완성입니다. 장인정신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쇠퇴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존재해왔지만 이러한 장인정신이 온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막는 요소, 즉 장인의 수련과 전념을 방해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뛰어남에 대한 상충되는 객관적 기준 등으로 인해 장인정신이 약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요약문의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존속되었다, 제한하다입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조차도 간단한 예측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능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석방으로 풀려난 죄수가 계속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예측하거나 잠재적인 후보자가 장차 직장에서 일을 잘할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많은 다른 영역에 걸친 100개가 넘는 연구에서 모든 사례의 절반은 간단한 공식이 인간 전문가보다 중요한 예측을 더 잘하고 그 나머지 아주 적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둘 사이의 무승부를 보여준다. 관련된 많은 다른 요인이 있고 상황이 매우 불확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간단한 공식이 승리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의 판단은 특히 두드러지고 아마도 관련이 없는 고려사항에 의해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다. 41번,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일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 중요한 조치나 고려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크리스트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의 결정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유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집중치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려면 하루에 수백 가지의 작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작은 실수 안으로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 어떠한 중요한 조치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당면한 감염을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폐렴을 줄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학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 제목 추론입니다. 예측하는 능력에서 알고리즘이 인간 전문가보다 더 낮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이용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의 결정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의사결정을 할 때의 간단한 공식의 힘 The Power of Simple Formulas in Decision Making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2번의 출제 의도는 장문 그 중에서도 문맥 속의 어휘추론입니다. 집중치료 중인 환자에게 하루에 수백 가지의 작은 조치가 필요한 상황처럼 해야 할 일에 과부하가 걸릴 때 어떠한 조치라도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맥락이므로 D번의 릴렉스드를 오버로디드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헤일리 조심해! 카멜리아는 동생이 테이블로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오는 것을 보며 걱정되어 소리쳤다. 걱정 마 카멜리아! 헤일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카멜리아는 헤일리가 파티 테이블에 케이크를 무사히 올려두었을 때 비로소 안심했다. 아빠가 곧 오실 거야. 너는 아빠 생일을 위해 무슨 선물을 샀어? 카멜리아는 호기심에서 물었다. 그게 뭔지 알면 아빠가 깜짝 놀라실 거야. 헤일리는 윙크를 하며 답했다. D번 단락입니다. 틀림없이 너는 아빠를 위해 지갑이나 시계를 샀을 거야 라고 카멜리아가 말했다. 대꾸하면서 헤일리는 아니 난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을 샀어. 그건 그렇고 언니가 아빠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라고 대답했다. 초인종이 울리면서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들의 아빠가 왔고 그들은 그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씨들 내 생일에 너희들 집에 초대해 주어서 고맙구나. 그는 기쁨에 차서 걸어 들어와 딸들을 껴안았다. 그들은 모두 식당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는 무지개색 생일 케이크와 50송이의 빨간 장미로 환영받았다. 43번에서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50살이세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카멜리아가 말하고 나서 그녀의 동생이 그에게 작은 꾸러미를 드렸다. 그것을 열었을 때 그는 안에서 안경을 발견했다. 헤일리 아빠에게 시력 문제는 없어 라고 카멜리아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사실은 카멜리아 난 아빠가 오랫동안 생명을 앓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 아빠는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것을 비밀로 해왔어 라고 헤일리가 설명했다. B번 단락입니다. 아빠 이 안경은 정록 생명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헤일리가 말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쓰고 테이블 위에 있는 생일 선물을 바라보았다. 지금껏 처음으로 선명한 빨간색과 초록색을 보고 그는 울기 시작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저 경이로운 색깔들을 보렴. 그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헨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말했다. 아빠,
난 아빠가 이제 마침내 무지개와 장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서 기뻐요. 빨간색은 사랑을 나타내고 초록색은 건강을 나타내요. 아빠는 둘 다 누릴 자격이 있으세요. 카멜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서 그녀의 안경 선물이 그들의 아빠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알게 되었다.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3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작문, 그 중에서도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카멜리아와 헤일리가 아빠의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생일 선물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인 A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집에 와서 무지개색 생일 케이크와 50송이의 빨간 장미를 받았다는 내용인 D가 이어지며 그 다음에 아빠가 오랫동안 생맥을 앓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온 것을 헤일리가 최근에 알게 되어 아빠를 위해 생맥 교정 안경을 생일 선물로 준비했다는 내용은 C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안경을 쓴 아빠가 경이롭게 선명한 색들을 보고 매우 행복해했다는 내용인 B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44번의 출제 의도는 작문, 그 중에서도 지칭 추론입니다. A, B, C, D는 모두 헤일리를 가르치지만 E는 카멜리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번의 출제 의도는 작문, 그 중에서도 세부적 사실 파악입니다. D에서 카밀리아와 헤일리의 아빠가 자기 생일에 그녀들의 집에 자신을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헤일리와 카밀리아는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였다입니다.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영어 영역 홀수형 짝수형 정답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이것으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영어 영역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